예, 안녕하십니까. 서진복입니다. 오늘은 오펜하이머의 신화 시스템, 제9장,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가 워낙 이제 제어공학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알려고 그러면은 푸리에 변환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푸리에 변환인데, 그러니까 이제 푸리에 변환이 이제 이건 이제 특정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일반화 시킨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수수로 볼때 S는 이제 A 플러스 JB로 볼때 이제 얘를 이제 A는 0이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오메가라고 하면은 S는 이제 J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이제 이게 푸리에 변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S는 A 플러스 J 오메가로 되면은 요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푸리에 변환은 뭐냐? 푸리에 변환은 뭐냐? 또 이것도 이제 좀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신호가 있다는 얘기죠. 신호가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이런 잡음은 이제 좀그 속아내고, 이제, 뭐 이런 신호만 좀 얻고 싶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신호만 얻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야 되는데,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은 이제 이 신호를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프리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얘의 주파수 이제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까지만 잘라내니까 로패스 필터를 요까지만 하니까 요렇게 잘라내니까 신호가 요리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얘는 통과시키고 얘는 이제 잘라내는 필터를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일에 요게 이제 만일에 뭐 차단 주파수를 해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 10Hz다. 그러면 10Hz보다 작은 주파수는 보내고 10Hz보다 큰 주파수는 이제 잘라내는 필터를 만드니까 그런 잡음이 섞인 이제 신호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푸리의 변환을 한다는 거죠. 변환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푸리의 변환만 하면 이제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어떤 신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신호는 이게 푸리의 변환이 불가능하죠. 이제. 변환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신호도 그냥 특정 구간을 잘라내가지고 필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얘는 발산을 해버리니까 푸리의 변환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이제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신호를 S는 이제 A 플러스 JB의 요 A라는 항목이 이제 이 신호를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기 수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주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이제, 이 푸리에 변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이제 저기 그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쓸데없는 이제 주파수 영역을 어느 정도 이제 필터링할 거냐.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 딱 보면은 아 내가 100Hz만 이상만 잘라내면 되겠구나 이제 아니면 밴드패스 필터로 해가지고 100Hz부터 200Hz만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푸리에 변환의 이제 의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익스포넨셜 함수, e의 i세타는 원래 공식이 가지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오메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e의 이제 j 세타라는 이제 복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서 보면 코사인, 요쪽에서 보면 사인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주파수별로 이제 요 오메가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주파에서 이제 고주파.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이제 XT라는 우리 이제 이런 신호가 있으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통과시켜 내적을 구하고 이게 이제 내적이죠, 내적. 그러니까 얼마 이제 저주파를 통과시켜 가지고 저주파인데 이제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하나만 통과시키면 네 개가 다 이제 네 개의 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복소수 축에 이제 사인 성분이 올 거고 코사인 축에 이제 저기 실수 축에 코사인 성분이 올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트랩을 하면은 이제 그 복소수를 나타내죠. 복소수를 나타내면은 얘를 이제 ABS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그 절대값을 구하면은 요 까만색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저주파에 대한 이제 그 내적,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에 대한 내적. 내적을 요렇게 이제 주파수별로 쭉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고주파부터 저주파까지 하면은 우리가 요런 이제 보대 플러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우리 매트랩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매트랩 그 이제 우리가 저기 FFT를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복수수로 나오죠, 이제 A 플러스 이제 I에 B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이제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저20 로그 스케일 쫙 하면은 보대 플러스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은 푸리에 변환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한다. 뭐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리에 변환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요런 개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연속으로는 못 조죠, 이제. 메트랩이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저기 그 이제 저 디지털이니까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주파수를 이제 이렇게 줄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이제 그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해가지고 내적을 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그 스펙트럼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신호는 이런 이제 요 형태에서 이런 주파수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주어지면은 요 형태에서 내가
이 사인파만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사인파만 이렇게 뽑아내고 싶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풀이의 변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뜨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로페스 필터를 딱 그려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딱 그려가지고 얘는 잘라내고 얘만 통과를 시키면은 이제 저기 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아주 해보면은 얘만 딱 나타나더라. 이게 아주 이제 그 이상적인 거죠. 이제 그요 밑에 이제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이건 뭐 필터를 쓴건 아니고 이제 풀이의 급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건데 이제 요 개수를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페스 풀이의 변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그 예시로 이제 든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우리가 풀이의 변화를 왜 하냐, 풀이의 변화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시간 축에서 요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신호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이 풀이의 변환을 해가지고 딱 스펙트럼을 딱 보면은 아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요 영역이구나, 얘는 잘라내야 되겠구나. 그럼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필터를 딱 통과시키면은 얘만 짜잔 하고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그이 이제 쉬운 거냐는 얘기죠. 이제 그러는 이제 이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풀이의 변환이다. 근데 풀이의 변환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발산하는 어떤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제 신호는 풀이의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이 나오게 된 거다 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요 파이썬 코드에 로페스 필터를 쓴 겁니다. 로페스 필터를 쓴 거고, 잡음이 섞인 신호가 요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신호를 얻기 위해서 로페스 필터를 쓰면은 이제 요 초록색의 이제 그 신호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환에 이제 마법이라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 이 이제 잘라낸 거죠. 이게 로페스 필터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요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발산하는 신호는 풀이의 변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항목을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이게 라플라스 변환에서 변환해서 이제 추가를 한 거죠. 이제 추가를 하니까 발산하는 신호가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발산하는 신호를 찍어 눌려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수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수렴하도록 이제 만들어도 요 주파수 성분 자체는 이제 이게 전혀 이제 이 주파수 정보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만, 시간축에 대한 크기만 발산하는 신호를 수렴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어떤 크기, 그 신호에 존재하는 어떤 주파수 성분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이제 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 눌리는 이제 일단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는 걸 이제 수렴하도록 하는 그 이제 파라미터가 요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정보고 요거 이제 풀이의 변환이 가능한 거죠. 이제 변환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이 항목이 이제 찍어 눌리는 이제 항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이뭐 설명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해할 때는 일단 이제 풀이의 변환을 왜 했냐, 풀이의 변환을 요걸 어렵게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풀이의 변환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주파수 이제 사이드에서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이제 필요 없는 이제 그 어떤 노이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느 정도를 제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요거 이제 삭제하고 얘만 싹 남겨가지고 필터 군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요 그냥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 이렇게 주파수 풀이 변환을 해서 스펙트럼을 딱 해놓으니까 아 요것만 자르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이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효용성이고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이제 그 하는 어떤 이제 사용하는 이제 뭐 가장 큰 이제 목적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풀이의 변환이 이렇게 유용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발산하는 신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라플라스가 아 그러면 요 이제 발산 안 하도록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이 지수함수를 감소하는 요 이제 그 요걸 하나 추가를 한 거죠. 요 찍어 눌리는 요 파라미터를 딱 추가하니까 이제 불의의 변환할 수 있는 주파수 정보는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이제 수렴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불의의 변환이 가능해진 이제 되니까 모든 신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다. 는 이제 아이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요 찍어 눌리는 요 팩터인데 요게 이제 이그이 마이너스 이제 요 이걸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요 지수 이제 파라미터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그 이게 이제 또 이제 발산을 이제 계속 하냐 아니면 찍어 눌려 가지고 수렴 하냐 이제 그걸 이제 잘 따져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구간이 이제 이렇게 정해진다 하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이제 이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워낙 좋은 설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어떤 불의의 변환이 아주 유용한데 이게 발산을 하면은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발산하는 이제 어떤 함수를 찍어 눌려주기 위해서 이제 지수함수를 감소하는 요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수함수로 이제 찍어 눌리는 그 파라미터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라플라스 이제 변환도 이제 그 발산을 하는 구간이 있고 다시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수렴하는 구간이 만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이제 수렴 구간이 존재를 한다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프리의 변화는 이제 전에 디클레어 이제 조건이라 가지고 이제 뭐 그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보면 뭐세 가지 중에 이제 뭐 적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제 그게 없어야 된다. 뭐 개수든 아니면은 이제 뭐 연속 신호든 어떤 간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흐르는 신호 사인프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의의 변환 가능하죠. 이제 근데 아까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그 시간의 이제 값 자체가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x축 시간축으로는 이제 무한대로 가도 되는데 y축으로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거는 불의의 변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축 우리가 x, y 좌표로 한다 그러면은 x축을 시간축으로 보고 이제 y축 크기로 보면 이제 이 크기 자체가 이제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신호는 불의 변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가 이제 이 찍어 눌리는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추가를 했다. 추가를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이제 ROC 해가지고 리전 오브 이제 컨버전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수렴 구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잘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찍어 누른다고 무조건 이제 그 이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E에 마이너스 이제 이게 로로 이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값이 A라고 합시다. A가 이제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A가 이제 0보다 크면은 이제 무조건 수렴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A가 0보다 이제 작으면은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얘가 이제 E에 그냥 A성이 되면 이게 이제 얘도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제 얘가 수렴하는 이제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얘가 무조건 이제 그 어떤 양의 값을 이제 뭐 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얘가 이제 플러스 상이면은 그때는 또 음의 값을 이제 가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제 이 자체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어 이제 시간 함수가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거꾸로 이제 저기 그 0보다 이제 저 작아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를 이제 이게 이제 이 내가 이제 그 찍어 눌리는 요 이제 요 파라미터가 어떤 이제 구간에서는 이제 나는 찍어 눌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제 신호의 어떤 시간 축으로 증가하는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발산하는 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프리의 변환이죠. 요거는 프리의 변환이고. 요거는 이제 프리의 변환이다. S는 J 오메가. 근데 이제 S는 로 이제 J 오메가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파라미터가 요 파라미터가 이제 추가가 됐다. 추가가 됐는데 이제 ROC 안에 있으면은 이제 수렴하게끔 한다. 수렴하도록 한다. 이제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ROC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넣어보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예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쭉쭉쭉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S는 이제 그 이제 마이너스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렴 구간에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이제 커야 된다. 그냥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A라 그러면은 수렴 구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수렴 구간이 이게 극점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극점이죠, 극점. 그러니까 이제 극점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극점을 포함할 수는 없고 극점에서 이제 그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된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는 이제 요 극점에서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제 되는 게 이제 이런 수렴 구간이라는 거고 예제 9.2에서는 이제 반대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마이너스에서 이제 이 보면 이 시간이 마이너스 축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A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이제 돼야 이게 이제 ROC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제 1과 이제 예제 1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그 예제율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이제 이 팩터 때문에
요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어떤 이제 XT가 붙겠죠. 이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발산을 이제 이리 할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게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뭐 이제 추출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거, 얘는 이제 발산을 방지하는데, 그런데 이제 ROC가 ROC 내에서 이제 발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U-T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고, U의 T인 경우는 이제 같은 이제 시기라도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제이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예제1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지금 예제는 여기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 거죠. 이게 서로 이제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저기 라플라스 배환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극점의 위치는 똑같다 하더라도, 극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a라고 똑같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이제 ROC가 이제 오른쪽 방향이 될 수도 있고 ROC가 왼쪽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요걸 이제 9.1과 9.2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항상 그 이제 극점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보면은 그 이제 극점이 포함되면 왜안 되냐면, 이제 아까 이 동영상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극점은 이제 여기인데 이게 무한대죠. 이제 극점이 이제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이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어떤 양을 수렴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무한대로 가는 이제 그게 이제 그건 ROC에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점은 이제 포함할 수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극점이 딱 이제 형성이 되면은 하여튼 극점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 뭐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극점이 이제 1, 2, 2두 개인데,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2가 되면은 이제 극점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점 1에서 이제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9.5도 마찬가지죠. 이제 얘도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그 이제 극점이 이제 마이너스 1과 이제 2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2에서부터 이제 극점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앞으로 나온 이제 이런 예제들은 이제 이그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어떤 그 XT 함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극점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잡는 게 이제 맞는지에 대해서 예제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제를 들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극점이 된다. 이걸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의 이제 구간의 어떤 이제 수렴 구간에 대한 특징이 또 이렇게 좀또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이제 수렴 구간이,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이제 어떤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만 존재를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다. 그냥 이 무한대로 이렇게 뭐 가는 신호가 아니고 이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1, 2, 3에 사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수렴 구간이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이렇게 정해지면은 일단 그 이제 그
어떤 이제 SPM 전체가 이제 수렴공간이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하겠죠. 이제 이거는 뭐 일단 무조건 이제 적분이 무조건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발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발산. 발산을 이제 안 하는 신호고, 특정 시간이 이렇게 이제 무한대가 아니고 특정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는 이제 모든 어떤 이제 구간에서 다 이제 저기 가능하다는 거고, 뭐 그게 이제 1, 2, 3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이제 구간에서는 이제 그 이게 또 이제 한쪽 구간이 무한대인 경우 이런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잘 따져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찍어 눌리는 신호가 이제 이렇게 하나 정해졌다. 그러면은 ROC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R, 그러니까 로 제로보다는 이 찍어 눌리는 어떤 그런 이제 감쇄 정도가 훨씬 이제 큰 쪽으로 가야 이제 이게 이제 그 수렴을 보장하겠죠.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일단 이제 수렴 이제 일단은 보장이라 그러면은 요 이하로 이제 가야, 근데 얘가 요 이상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갈지 이제 모르는 것 그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요렇게 요런 것들만이 이제 그 이제 수렴을 이제 저기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된다. 뭐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구간과 요런 구간이 이제 이렇게 겹치면은 이제 수렴 구간은 또 요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교집합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또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제 9.7로 이제 그를 들면서 이제 이런 이제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이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서로 겹치는 이런 구간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특성 이제 1에서 이제 좀 7까지 8까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일단은 이제 그 어떤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한 어떤 함수는 이제 모든 구간에서 이제 ROC가 이제 그러니까 수렴 구간이 이제 모든 구간 내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은 정해졌고 한쪽이 무한대일 경우는 이제 뭐 오른쪽으로 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서로 이제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요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해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중에서 이제 좀 약간 유념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 그림을 우리가 이제 좀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변환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일단 주파수 영역에서 뭔가 이제 해석을 다 했다. 내가 이제 필터를 이제 뭐 극점, 역점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 극점을 어느 정도 뭐 이동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일단 찾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그럼 실제로 이제 할수 있는 또 이제 어떤 그 걸로 이제 원복 시켜야 되는 거죠. 원복을 시키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무수 전개라는 이제 수학적 기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를 바로 이제 저기 역변환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자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역변환 어떤 그런 이제 그 식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바로 찾아가지고 이제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로 딱 이제 바꿔버리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역변환은 이제 원복인데 일단은 우리가 손으로 풀려고 그러면 이제 부분무수 전개법을 이제 하는 게 좋고, 예, 그러니까 부분무수 전개를 해야 이제 역변환 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 요번에 테이블 참조해서 이제 그러니까 부분무수 전개를 해가지고
분모서 전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S분의 이제 1로 이렇게 찾아놓으면은 탭을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역변화식을 바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이제 좀 좋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면은 역점 극, 아, 그러니까 0점 극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매트랩이나 이제 파이썬 같은 걸로 보면은 이제 그게 내장 함수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뭐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찾아줍니다. 이제 바로 있게 이제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무수 전개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부분무수 전개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트랩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파이썬으로 해도 되고, 이제 복잡한 식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좀풀 수가 있다. 이제 그,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제어공학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그, 뭐,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권계적선 그리고 이제 할때 이제 그런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어공학에서 워낙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호 시스템은 이제 그냥 이런 개념이다. 뭐요 정도 이제만 이제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 1차 시스템하고 이제 2차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 1차 시스템은 이제 타워 지정수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요 전달 함수를 바꿔가지고 이제 저기 할수 있는 이제 요 소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스템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이제 복잡하죠. 이제 복잡한데, 문제는 이제 요 제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제타가 이제 거의 모든 걸뭐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요 여기 이제 정의된 함수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바꾸면은 이제 요 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요걸 이제 바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요 얘를 이제 이렇게 직접 바꾸면서 이렇게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뭐 파이썬 코드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시스템은 이제 요렇게밖에 안 되죠. 이제 요런 공중 포인트가 이제 안 노는데,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나 그 다음에 이제 제타에 의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요거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거, 그쪽에 우리 오른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점 0점 이제 열어볼 때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뭐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점이 이제 오면은 이제 이 극점이 만일에 이 이제 이 축이 이제 저기 그 허수 축이죠. 허수 축 이제 주파수 축인데, 얘가 이제 만일에 이제 요 이제 여기에 딱 이렇게 와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쭉쭉 와가지고 여기에 딱 와버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공진점이 되는 거죠, 이제. 공진점이 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제어불능 상태,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안 오도록 이제 우리가 저기 극점 위치를 이제 적당히 요리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잘 조절해야 된다.
이걸 이제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동차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 회로에 이제 뭐 계산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극점이 여기 있고 극점이 이제 뭐 오른쪽 그 이제 이 평면은 발산을 하니까 이제 이쪽에는 오면 안 되고 이제 요쪽에 가야 이제 수렴해가지고 제어가 가능하다 이리 되는데 요 그림 딱 보면 이제 아, 왜 그런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제어공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특성인데 요거는 이제 뭐 선형성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이동 그 다음에 시간 스케일링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인데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표로 이제 좀 정리됐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푸리에 변환을 하든 푸리에 값을 하든 뭐 컨볼루션을 하든 이제 사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특성들은 이제 앞에서도 많이 이제 좀 다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 정리 안한 부분은 이제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자료는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변환상 요것도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 인과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푸는 거라는 거죠. 이제 뒤쪽은 이제 기계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에는 이제 이런 이제 변환의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역변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도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성질에는 이제 이런 성질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이제 입증돼 있고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 뒤쪽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이제 뭐 영상을 뭐 따로 만들고 굳이 뭐 어떤 기계적인 이런 걸 이제 굳이 뭐 어떤 영상으로 이제 좀 만들 필요는 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단 요 뒤쪽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블로그에 올려 놓도록 할 테니까 뭐 그걸 한번 좀 예, 참고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앞쪽에 이제 얘기한 게뭐 제일 키 포인트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게 푸리에 변화를 왜 했냐 푸리에 변화를 왜 했냐 는 거죠, 이제. 그, 푸리에 변환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저기, 시간 축으로는 우리가 좀잘 이제, 핸들링 할수 없는 신호를 주파수 축으로 변환함으로써 내가 이제 원하는 신호만 이렇게 달랑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방법이 생기더라.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신호는 이게 이제 답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얘를 찍어 눌러주는 이제 수렴하게 하는 이제 그걸 라플라스라는 분이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발산하는 신호도 수렴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주파수 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보존되게끔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푸리에 변환의 확장판이죠. 그러니까 푸리에 변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시간적으로 이제 어떤 그 Y축의 크기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신호를 일단 수렴하게끔 만드는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만들었다.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어떤 그 음의 이제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수렴 구간을 이제 구간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OC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그, 예, 핵심으로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 여기 이제 예제도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중요한 예제는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제 그뭐 예제를 보시면서 이제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이제 그 정리가 안된 부분은 차차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 제가 이제 메트랩 코드나 그
바이슨 코드를 이제 좀 해놨으니까 뭐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뭐 이게 전달 함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이 극점이 0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이제 수령 구간이 어떻게 이제 저기 이게 결정되는지를 뭐 확인해 보는 것도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라플라스 변환 예, 이상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